기본 전투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15명 도전자분들 현재 체력 상태를 점검하는 체력 미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입구로 달려가 120km의 타이어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온 후 4m 길이의 외줄을 타고 건물 2층으로 진입. 3층에서 물구나무 푸시업 10회를 실시한다. 자신의 이름표를 획득 후 1분 내 200kg의 타이어를 6번 뒤집으면 미션 완료. 준비되셨나요? 예! 네, 네. 바로 제가 깃발을 흔들면서 후각 굴림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엘리트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서 치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1등 할 자신 있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다. 타이어 끌기가 저도 치공실에서는 지질 않았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끌어봤던 타이어의 규격보다 훨씬 큰 규격이에요. 형님도 저를 믿고 다시 불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진짜 엄청 진짜 집중해서. 니키만큼은 따라잡자. 니키만큼은 이기고 싶었어. 일반 특수부대에서도 저만한 크기의 타이어를 끌진 않아요. 전 뒤에서 타이어를 누가 밟는 줄 알았어요. 그 타이어 멈춰가지고 뒤에 돌아가 때릴 뻔했어요. 진짜. 자, 화이팅, 화이팅! 들어와, 들어와, 여기까지 들어와. 됐어, 출발, 가! 나이스. 야! 출발, 출발! 10회입니다. 네. 예, 3회까지 하셨습니다. 네. 5. 6. 6회. 예, 4회 남았습니다. 예, 이경준 대원, 이진봉 대원도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해. 네. 자, 마지막 대원. 야, 리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 형한테 욕하는 거고 저한테 욕하는 거고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때는 앞에만 보고 있어요. 야, 리키! 리키, 통과! 훈련 도중에 오른쪽 인대, 안쪽 인대를 좀 다쳤어요. 팔굽혀펴기 할 때 인대에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빼앗겼어요. 현재 순위 1등 박재경을 선두로 이경준, 이진봉이 뒤따르며 체력 테스트 상위 그룹 형성. 모든 미션에서 맹활약을 펼친 델타팀장 이수철. 막강 우승 후보인 그가 체력 테스트에서 저조한 이유는? 딱 허리를 제가 다쳐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아, 이 타이어가 진짜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쌓이는 쳤죠, 그냥. 준비되셨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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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가세요. 가세요.
자, 30초, 31초 지나고 있어요. 자, 34초 합격. 제가 체력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름표 수준을. 가자. 가자, 가자. 건물방 중상위권 순위의 대원들이 체력 테스트 마지막을 달리는 가운데 건물 안에는 3명의 대원만이 남았다. 넷, 다섯, 아홉, 열. 입출처리가 통과. 포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체력 미션 딱 듣는 순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날따라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제 자신 없는 또 타이어 끌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64kg인데 타이어는 120kg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형태대원 통과! 저도 많이 힘들어서 누구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는데 지섭이가 있더라고요. 빅몬키드에 섰다가 쓰러지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아팠죠. 좀 쪽팔렸어요. 다른 대원들은 그나마 다 수월하게 봤는데 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마라톤 훈련으로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었던 김지섭. 부상 사실을 숨긴 채 체력 테스트 미션에 임했는데 울트라 마라토너의 근성으로 체력 테스트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 지금 마지막 대원이죠?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못해서 아 진짜 쪽팔렸어요. 자존심을 살렸다. 무에타이 챔피언 박재경이 1등.